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락킹팀, 립스컬 파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를 대표하는 컬러는요? 뭘까요? 바로바로 패션 레드입니다. 자, 패션 레드란 뭘까요? 자, 패션은 이 의상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바로 열정. 패션은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열정적인 춤 실력과 열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열정을 넣었고요. 레드는 바로 저희의 팀명은 립스컬 펑크죠. 립스컬이라는 하나 입, 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레드립을 좋아해요. 그래서 열정적인 마인드와 춤을 표현하는 패션과 저희의 하나의 상징인 레드를 결정해서 저희는 패션 레드라고 지칭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무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퍼포먼스는요, 저희 립스컬 펑크의 굉장히 대표적인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함께 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락킹팀 립스컬 펑크입니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는 립스컬 펑크의 리더 홍욱현 쿄니라고 하고요. 자, 멤버들 한 분씩 닉네임을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안녕하세요. 펑키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락입니다. 키미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6명, 여성 락킹 댄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올해로 11년 차. 만들어진 지 벌써 11년 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깊은 해 2021년도 성춘 마이크 서울권에 지원하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희 멤버들은 두 번째 퍼포먼스를 위해서 일단 한번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자, 이제 저 혼자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퍼포먼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락킹이라는 장르가, 락킹이라는 춤이 여러분들한테 다소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재미있는 놀이로 퍼포먼스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함께 한번 움직여 보시고, 한번 즐겨 주셔야 되는 네 가지 동작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동작은
락이라는 동작이고요. 두 번째 동작은 업락.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포인트. 네 번째 동작은 마지막으로 크랩이라는 네 가지 동작인데요. 제가 이거를 계속 말로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도 도대체 락이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보여드릴까 하는데 저 혼자 보여드리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좀 힘들 것 같으니 멤버 두 분을 모시도록 할게요. 펑키 제이와 키미 나와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동작은 락이라는 동작이에요. 락킹의 굉장히 대표적인 동작이니까 함께 보고 한 번이라도 흉내라도 내주세요. 자, 첫 번째 동작 락입니다. 셋, 넷, 빡! 오케이. 자, 두 번째 동작은 엄락이라는 동작입니다. 자, 머리 위로 두 손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셋, 넷, 스탑! 자, 세 번째 동작은 포인트라는 동작이에요. 포인트는 말 그대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이 가리키고 싶은 곳을 이렇게 가리키시면 돼요. 자, 그렇죠. 자, 세 번째 보여드릴게요. 셋, 넷, 짜! 오케이. 자, 마지막 동작이에요. 크랩. 여러분들도 알면 아실 거예요. 크랩. 박수를 뜻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치고 싶은 곳을 한 번씩 쳐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치고 넘기지 마시고 잡아주세요.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동작 크랩. 갈게요. 셋, 넷, 짝! 오케이. 자, 이렇게 네 가지 동작으로 구성이 될 건데요. 놀이는, 여러분들과 함께 즐긴 놀이는 바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에 멈춰주시면 돼요. 다에. 다. 그래서 제가 한번 멤버들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에는 네 가지 동작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락, 엄락, 포인트, 크랩. 자, 한번 어떤 식으로 갈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술래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케이, 한번 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래라. 오케이. 자,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즐기실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익숙한 놀이와 그다음에 저희의 춤, 락킹을 한번 섞어봤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두 번째 퍼포먼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보고 즐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퍼포먼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겨주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두 번째 퍼포먼스까지 잘 즐겨주셨나요? 제가 좀 달라졌죠? 의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그거는 퍼포먼스의 색깔도 바뀐다라는 거를 감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저희가 앞에 첫 번째 퍼포먼스는 저희의 춤, 락킹을 오리지널로 보여드렸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조금 소통을 할 수 있는 놀이를 섞어서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고 앉아 계실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움직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요에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K-POP과 락킹의 콜라보레이션 K-락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정했어요. 자,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K-POP과 다소는 생소하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락킹이란 춤을 한번 같이 조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년도 초반부터 현재 2021년도까지 귀에 익은 음악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즐기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K-POP과 락킹을 조금 섞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낯익은 안무와 그 다음에 아까 앞에도 봤던 동작들이 좀 나오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퍼포먼스는 K-POP과 락킹을 함께 하겠습니다. K-락 함께 보시죠. 그러면 바로 201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빅뱅! 뱅뱅뱅! 자, 그 다음은 2020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BTS의 다이너마이트! 마지막입니다. 2021년도 떡상 역주행에 달리고 있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